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 최정우입니다. 이 시간에는 2020학년도 한양대 전형 계획안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양대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선발하고 있는지, 전형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한양대의 특징이 교과, 종합, 그리고 논술, 실기, 수시에서 정말 다양한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전형명과 전형 구분의 명칭이 사실 크게 좀 다르지 않아서 어떤 전형인지 쉽게 전형 명칭을 가지고만 해도 알수 있다라는 거고요. 특기자 전형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어학 특기자 전형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가지는 소프트웨어 특기자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시는 이제 수능 위주의 일반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원 변동을 계열별로 한번 살펴보시기 전에 좀 특이할 만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건데요. 국제학부 같은 경우는 원래는 어학특기자 전형에서만 선발을 했던 모집 단위였는데요. 정시에서도 선발을 하지 않았고, 종합전형, 뭐 논술전형, 교과전형에서 전혀 선발을 하지 않던 전형이었는데, 2020학년도부터는 이제 종합전형으로 10명의 인원을 조금 분할해서 선발을 같이 한다라는 점이 좀 특이사항일 것 같고요. 경제금융학부에서 보시면, 원래는 인문계열에서만 선발을 하던 학과였죠.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과 논술 전형에서 자연 계열의 인원을 좀 분할해서 같이 선발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보시면 종합 전형은 뭐 5명의 인원을 자연 계열로 분할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논술 전형은 7명의 인원을 좀 자연 계열로 이월시켜서 분할해서 선발을 한다라는 점. 좀 특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 스포츠 산업 학과 같은 경우에는 예체능과 관련된 학과인데요. 좀 전형 방법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정시에서 16명을 낙원에서 선발을 하는 학과인데 이게 2020학년도에는 수능 100%로 학생들을 선발한다는 거죠. 물론 2019학년도에도 뭐 실기가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았었지만 이를 완전히 폐지를 함으로써 일반 학생들도 수능을 가지고만 해도 좀쓸수 있는 예체능 계열이다 하는 점좀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인원 변동을 한번 계열별로 살펴보시게 되면 인문계열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요. 종합전형, 논술전형, 뭐 경제금융학부에서 조금 자연계열로 빠진 인원이 있으니까 좀 줄어들었을 거고요. 국제학부에서 특기자전형 같은 경우에 종합전형으로 이월이 된 인원이 있으니까 여기서 조금 빠졌을 거고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수시는 23명이 감소했다. 그리고 대신에 정시는 23명이 증가했다라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자연계열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뭐 종합전형, 논술전형은 아까 경제금융학부에서 넘어온 인원이 있으니까 좀 늘어났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교과 전형은 조금 대폭 많이 하락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오히려 수시는 2명 좀 증가했다라는 모습을 좀볼 수가 있고요. 정시에서는 마찬가지로 11명이 좀 증가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종합적으로 인문 자연 계열 총 합쳐보면 전체 선발 인원이 2,809명이고요. 그중에 수시가 뭐 21명이 감소를 했고 정시가 34명이 증가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전체 인원에 비해서 크게 뭐 인원이 변동된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좀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2019학년도부터 그러니까 2018학년도에 비해서 2019학년도에도 정시 인원을 67명 정도 증가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정시 선발 인원을 그래도 증가시켜 놓는 학교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형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한양대 학생부 교과 전형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부분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점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면접이라든지 뭐 이러한 기타 전형을 좀 설정을 해놓지 않고 순수하게 학생부 교과만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한다라는 게 특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인문계 학생들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목, 전 과목을 반영을 하고요. 자연계 학생들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과목과 관련된 전 과목을 반영을 하는데, 그러면 뭐 최저학력 기준도 없고 면접도 없는 이 교과 전형, 한양대 교과 전형에 어떠한 내신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과연 합격을 할 것이냐 하는 걸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제가 3개년치 입결 자료를 좀 준비를 해 봤어요. 근데 조금씩 다른 특이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먼저 2017학년도 입결, 이게 한양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입학 결과 자료인데요. 2017학년도가 조금 선발 방법이 달랐던 시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2016학년도, 18학년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시를 치를 20학년도에는 교과 100%로 학생들을 선발하지만, 2017학년도에는 1단계에
교과 100%로 3배수로 선발을 했고, 그다음에 2단계에 면접 100%로 또 학생들을 선발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단계에 3배수 안에만 들게 되면 내가 내신이 1.0, 정말 극초반대에 극상위권의 성적을 갖고 있어도 마찬가지고 뭐 1.5, 1.6, 비교적 조금 낮은 내신 등급을 가지고 있어도 2단계에서 면접을 진행할 때 똑같은 유치에서 진행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17학년도에는 2016학년도, 18학년도에 비해서 내신, 합격자 내신 성적이 조금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고요. 우리 2016학년도, 18학년도에는 선발 방법이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내신 성적 평균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일단 충원율에 대한 개념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고 좀더 설명을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충원율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10명을 선발하는 학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전체 지원자 중에 10등까지는 최초 합격을 했겠죠. 근데 11등부터 이제 예비번호 1번부터 이렇게 받게 되겠죠. 차례차례. 그래서 예비 면허가 만약에 10번인 학생까지 합격을 했다 하면 충원율이 100이 되는 거고요. 10명 선발하는 학과에서 만약에 예비 면허 20번인 학생까지 합격을 했다 하면 충원율이 200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충원율이 차이가 있는 게 2016학년도에 비해서 2018학년도에 조금 더 충원율이 많다라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교과 등급이 2018학년도에 조금 낮아졌다라는 걸볼 수가 있는데 이 충원율이 발생을 하려면 한양대만 붙어서는 다른 학교에 좀 충원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뭐타 대학에 중복 합격하는 학생들이 좀 많아야 충원율이 좀 늘어나는 것인데 2018학년도의 특이사항이 뭐였냐면요. 고려대학교에서 논술 전형을 폐지를 하고 종합 전형에서 굉장히 그 인원들을 다 흡수하면서 종합 전형 인원들이 굉장히 좀 많아졌어요. 논술 전형보다 아무래도 종합 전형이 교과에 좀 반영 비율을 높여서 선발하는 전형이다 보니까 교과 좋은 학생들이 좀 중복 합격률이 좀 높아졌다. 그래서 2018학년도에 비교적 좀 성적이 2016학년도에 비해서 뭐좀 낮은 학생들도 한양대에 좀 합격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좀 특이사항 보시면 되고요. 2020학년도에는 2018학년도와 크게 뭐 변화되는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돼야 한양대 교과 전형으로 좀 입학을 할수 있을까라고 궁금해하는 학생들은 2018학년도 그리고 2019학년도가 이제 올해 지나면 내년에 또 발표를 입결을 발표를 하게 될 텐데 그두 가지 입결을 활용해가지고 좀 가늠을 해보시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가지 제가 보여드리는 건 이제 뭐 비교적 선호도가 높은 학과와 선호도가 좀 낮은 학과에서 교과 성적의 차이가 조금 뚜렷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한 건데 이건 뭐 한양대 교과 전형의 특징만이 아니라 모든 교과 전형 자체의 조금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내신이 조금 비교적 좋지 않은 학생들도 좋지 않는다고 해도 좀 1점 중반 이상은 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1등급 때 극초반대가 아닌 학생들도 좀 학과를 조정을 하게 되면 뭐 만약에 한양대 학교만 좀 보고 쓰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학과의 조정이 조금 있으면 그래도 진학을 할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한양대 학생부 종합의 특징은 역시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출 서류가 자기소개서 추천서 같은 거 내지 않아도 되고요. 학교생활 기록부 하나만 가지고 서류 평가를 진행을 한다라는 거 굉장히 좀 간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원 자격은 이제 삼수생까지 지원 가능하고요. 아까 인원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종합전형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한양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학업 역량과 그다음에 인성 잠재력을 50%로 나누어서 각각 좀 선발을 하겠다. 근데 어떤 것으로 평가를 할 거냐? 학생부에서 어떤 것으로 평가를 할 거냐 하면 이런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부 한번 구조를 보시면 1번 인적사항부터 해서 10번 행동특성 종합 의견까지 10개 항목이 존재를 하는데 그중에서 이 4개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상은 다 아실 거고요. 창체라고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세특, 행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먼저 수상 관련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면 수상 관련 사항에서 저희가 수여받을 수 있는 상 중에서 학업 우수상과 교과 우수상 같이 뭐각 교과별로 1등급을 받은 학생들에게 수여하는 상들이 있어요. 사실 그 상들이 좀 많으면 많을수록 학생의 내신이 1등급에 수렴을 하겠구나라는 걸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러한 항목들로 이제 학습적인 학업 역량에 대한 부분을 좀 평가를 하는 거고요. 또한 학업 관련 수상뿐만 아니라 인성에 대한 상들도 있죠. 모범상, 선행상, 봉사상 이러한 상들이 조금 인성에 대한 부분을 평가할 수 있는 수상에서 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창체 활동에서는 뭐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학교 생활 전반적인 부분에 관해서 좀 기록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뭐 학생의 뭐 회장을 했다든지 아니면 임원을 했다든지 리더십에 관련된 부분도 적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은 어떠한 동아리를 했는지, 그리고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어떠한 결과를 얻어냈는지,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까지 적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원한 분야와 관련된 진로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다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창체 활동에서도 조금 잠재력과 인성 부분에서 학교 생활을 얼마나 충실하게, 성실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특 부분은 각 교과 담당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 반에 수업을 들어오시는 교과 담당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부분인데, 좀 수업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쓸 수가 있겠죠. 수행평가라든지 아니면 뭐 발표 수업 내용, 토론식 수업 내용에서 어떻게 학생이 활동을 했고, 어떻게 적극적으로 수업에서 의지를, 학업 의지를 좀 드러냈다라는 걸 써주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생의 학업 역량과 학업 잠재 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행특에 대한 부분은, 각 담임선생님이 써주시는 부분인데, 학생을 가장 좀 객관적으로 가까이서 올해 학교에서, 학교 내에서는 가장 오래 지켜본 담임선생님이 써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한양대에서 추천서를 받지 않고 있죠. 이 부분이 추천서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이미 행특 부분이 적혀 있을 거고요. 2학년 때 이제 담임선생님이 행특을 써주실 건데, 좀 담임선생님이 봤을 때 조금 성실하게 학교생활 했다, 정말 좀 적극적으로 학교생활을 했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활동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교과가 뭐 교과 성적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 한양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수상 경력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서 다 확인을 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과가 안 좋아도 만약 그냥 한양대 종합전형에 붙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특성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저학력 기준도 없고요. 서류도 뭐다안 보고 학생부만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정말 다른 학교도 물론 뭐 적극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는 게 중요하고 학생부 관리가 중요하지만 한양대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도 채울 수 있게끔 좀 학생부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학교입니다. 논술 전형으로 넘어가 보면요. 뭐 바뀐 방법은 논술 전형이 10% 정도 더 늘어났다라는 거지만 워낙 논술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조금 차지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바뀌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인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제일 특이한 부분은 의외과 논술 출제 방식이 조금 유형이 바뀐다라는 거죠. 원래는 다른 자연계열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수리 논술에 관련된 부분만 논술 시험을 좀 보면 됐었는데 이제 바뀌는 게 수리 논술 플러스 인문 논술까지 같이 2020학년도부터는 봐야 되는 유형으로 좀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인문 논술 유형이 사회과학 계열의 문제가 조금 제시문이 출제가 되고 그냥 순수하게 인문과학 문제가 출제가 될지 아니면 좀 가톨릭대나 울산대 같이 보건 관련 계열 문제가 출제가 될지에 대해서 아직 한양대에서 발표를 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2020학년도 모집 요강이 좀 나오거나 아니면 모의 논술과 관련해가지고 의학과 관련 문제가 출제가 된다든지 하면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논술 전형의 특징이라고 하면 좀 한양대는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좀 편안하게 수능에 부담감 없이 논술 준비만 해가지고 쓸수 있는 전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예로 들면 뭐 대학에 수학 전공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좀 인문과학 계열의 전공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그냥 수능에 부담이 없으니까 와서 실제로 그냥 뭐 논술에 응시하고 합격하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타 대학에 비해서는 능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충원률이 낮은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양대 논술 전형의 특징만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논술 전형 자체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교과 전형과
종합전형보다는 중복합격이 좀덜 일어나게 발생하기 때문에 충원율이 그만큼 좀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작년에 2018학년도에 한양대 논술전형에서 아예 충원이 없었던 예비 1번도 빠지지 않았던 학과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좀 논술 전형의 특징이 논술 유형이 좀두 가지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상견계열과 인문계열로 나눠지는데 상견계열은 학과가 모집 단위가 어느 것이 있냐면요. 경영학부, 그다음에 경제금융학부, 정보시스템학과, 그다음에 파이낸스 경영 이네 가지 모집 단위가 상견계열에 포함이 되고요. 그 외에 인문계 모집 단위는 그냥 인문계열로 시험을 본다. 국문논술 1200자를 써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대신에 보셔야 될게 인문논술, 국문논술을 쓰는 모집단위 같은 경우에 100점 만점에 논술 평균을 내보면 95점 이상의 합격자 좀 평균을 보실 수가 있고요. 대신 수리논술을 보는 이 상견계열 학생들의 평균점을 보니까 66점 정도밖에 형성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30점 차이나 나죠. 그러니까 수리논술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상견계열로 지원한 학생들이 논술 실력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수리논술의 문제가 굉장히 좀 어렵다는 거죠. 한 문항이지만 여기에서 소문항이 세 문제가 또 출제가 돼요.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좀 까다롭게 출제가 된다. 그래서 상견계열 준비하시는 분들은 수학 실력까지 좀 탄탄하게 같이 논술 전형을 준비하실 때 같이 쌓아놓고 좀 같이 병행하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유형이 달라지지는 않죠. 대신에 좀 시간대에 따라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버전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유형이긴 한데. 그래서 유형이라고 하면 뭐 수리논술만 6문제, 좀두 문제라고 얘기를 하지만 소문항이 또세 문제씩 들어가기 때문에 총 6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상황인데 시간대, 오전 시간대, 그다음에 오후 1, 2, 그리고 의예과까지. 의예과는 좀 문제가 달라요. 오후 2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총네 가지 버전이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난이도가 매년 오전 시간대가 좀 쉬울 때도 있고, 오후 시간대가 쉬울 때도 있고,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려는 과와 관련된 문제만 풀어보실 게 아니라, 난이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다른 기출문제를 활용하셔가지고, 다른 좀 시간대의 문제도 같이 풀어보시면서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어학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 보시면요. 1단계 3배수를 선발을 하고요. 외국어 에세이. 그리고 2단계에서는 면접까지 같이 진행하게 되는데 가장 큰 차이,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면, 1단계 에세이와 2단계 면접에서 각 모집 단위에 해당되는 언어를 활용해가지고 학생들을 평가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 영문, 영어 교육, 국제 학부, 이세 모집 단위에서는 영어와 관련된 에세이를 제출해야 되고, 영어로 에세이를 제출을 해야 되고요. 면접도 영어, 회화로 좀 진행이 되고요. 중어, 중문은 중국어로 진행이 되겠죠. 독어 동문은 독일어로 에세이와 면접이 진행된다는 거. 그래서 영어, 중국어, 독일어 특기자들만 한양대 어학 특기자에는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의 특기자 전형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제출 서류가 일단은 학생부, 1단계 학생부와 활동 소개서를 제출을 하게 되고요. 5배수로 실적 평가를 하게 되고 1단계, 그다음에 2단계에 면접 60%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실적 평가라는 얘기가 뭐냐면 학생부와 활동 소개서에서 좀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겠다라는 거죠. 한양대에 이렇게 명시가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학생부에서 그리고 활동 소개서에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라고.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학생부에도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활동을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학생이 좀 활발하게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살펴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학생부 관리를 하실 때 소프트웨어 특기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동아리 활동이나 아니면 진로 활동 사항에 이러한 내용들이 조금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면접은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좀 제시문을 주고요. 30분 동안 준비,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30분 뒤에 면접장에 들어가서 평가자와 조금 질문을 하고 또 문제를 푸는 좀 면접이 진행이 되니까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2020학년도에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정시에서 뭐 달라지는 부분은 물론 먼저 뭐 특징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전형 군이 두 개로 분류가 되고요. 가군에서는 수능 100으로 선발하고 나군에서는 수능 90에
교과 성적 10%가 들어가고요. 과학탐구 선택한 학생들 중에서 투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은 변환 표준 점수의 3% 정도 가산점이 들어간다라는 거 되게 다양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반영 비율에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상경 계열도 원래는 인문 계열과 같이 30, 30, 10, 30%의 반영 비율로 학생들을 선발했지만 수학 반영 비율이 조금 높아졌다는 거, 그리고 탐구 반영 비율이 조금 낮아졌다는 거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정시에서 뭐 한국사 점수, 그다음에 영어 점수 같은 경우는 인문 계열, 그다음에 상경 계열, 자연 계열 따로따로 조금 학생들을 점수를 좀 평가를 한다라는 거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조금 다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저희가 살펴봤던 내용은 높은 교과, 굉장히 좀 교과 등급이 높아야 합격을 할수 있었다. 최저학력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신에 충원율이 굉장히 좀 높은 것을 볼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수상 경력과 그다음에 창체, 세트, 행특 부분이 굉장히 좀 주요하게 생각을 하고 학생들을 평가를 한다라는 거였고요. 논술 전형은 충원율이 굉장히 좀 낮다. 그리고 논술 유형했다는 준비를 반드시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어학특기자, 소프트웨어 특기자 같은 경우에는 어학특기자는 독일어, 그다음에 중국어, 영어 관련 특기자들만 좀 지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특기자는 소프트웨어 학부에서만 13명을 선발한다는 특징이 좀 있었고요. 정시에서는 상경 계열 학생들의 수학 반영 비율이 굉장히 좀 높아졌다라는 건데 여기서 좀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한양대 상경 계열에 좀 준비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논술에서도 수학 논술, 수리 논술을 봐야 되고요. 난이도 굉장히 높았죠. 난이도도 굉장히 높았던 부분이었고 정시에서도 이제 수학 반영 비율이 40%로 굉장히 좀 높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학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상경 계열 학생들은 좀 수학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 한양대 2020학년도 전형 계획안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